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 칩셋 미디어, 파마리서치, HB 현대일렉트릭, 심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칩셋 미디어인데요. 2003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세계 3위의 반도체 비디오 IP 업체입니다. 반도체 칩 제조사에 비디오 IP를 라이센스하면 반도체 칩 제조사는 칩셋 미디어의 비디오 기술과 자체 보유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이나 뭐 TV나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구조인데요. 주요 매출은 IP 공급 시점을 발생하는 라이센스 매출하고 고객사가 이를 활용해서 만든 반도체 칩을 판매할 때 받는 로열티 매출,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용역 매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잠정 실적 기준으로 해서 매출 비중은 로열티 42%, 라이센스 53% 정도 되는데요. 지금 주요 고객사로는 NXP라든지 텔레티스 같은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고요. 19년도부터는 자체 칩 내재화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빌아이나 메타, 구글 같은 고객군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분석 대상이 문자에서 동영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동사에게는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한 부분도 동사에게는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발표된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시행한다라는 뉴스도 동사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ARM, 암의 상장이 동사에게는 밸류 리레이팅의 요인이 될 수 있는 호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 19억, 영업이익률 27%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로열티 매출 감소기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형 산업용 영상처리 수요 증가와 엣지 컴퓨팅용 영상처리 수요 증가 등으로 라이선스 판매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의 모멘텀이 또 풍부합니다. 하반기 NPU, IP 출시가 예상되고 있고요. 신규 고객사 확보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PU IP의 경우에는 연말부터 실적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 고객사 수준의 잠재 고객사들 쪽에서 지금 테스트 진행 중인데 연내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라이센스 매출 인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마 리서치입니다. 올해 2Q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 상회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는 의료기기 리쥬란의 강한 내수 수요와 동시에 수출 증가세가 지속이 됐고요. 의료기기 리쥬란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 내수 쪽, 수출 쪽에서의 고성장이 돋보였는데요. 올해 초부터 국내 리오프닝 시작으로 해서 피부과 방문 고객이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신규 진출한 중국에서도 매출 호조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의 피부과와 성형외과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을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하반기에도 리쥬란 의료기기 쪽에서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코스메틱 화장품 쪽인데요. 내수는 주 판매 채널인 올리브영에서 고성장세 지속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명동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했더니 한 개 제품 빼고 나머지 다 품절된 상황이더라고요. 재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 호조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세 쪽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 화장품 쪽 기대감 높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체험한 분야 중에서 거래액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K-뷰티입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방문에서부터 뭐 네일아트, 속눈썹 이런 쪽에서의 시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K-팝 열풍으로 젊은 연령층에게 한국의 K-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광 명소를 돌아보는 여행이 주였다면 지금은 K-뷰티에 대한 체험 코스가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의 미용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다양한 효과의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 대비해서 시술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내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인바운드 고객 유입 시에 수혜가 높을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특히
특히나 뉴질환의 경우에는 다른 기기 시술과 함께 스킨부스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술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동사에게는 반사 수혜가 분명하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전력기기 전반이 8월 수출 데이터가 일시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최근 수주 지속되고 있는 점이 다시 확인됐고요. 공시로. 9월 초반 데이터 다시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조정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 데이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출 단가가 긍정적으로 상향된 부분인데요. 전력기기의 경우에는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빅사이클의 초중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3분기 실적 기대주로도 관심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